안녕하세요. 연세우산병원 한의사 양홍빈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서바이벌 모드, 생존하는 모드하고 두 번째 활동 모드, 퍼포먼스 모드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활동 모드로 들어가서 좀더 발전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어떤 생활 습관들 혹은 자기 발전을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를 벗어나려면 우리 뇌한테 어떤 좋은 자극을 넣어줘야 좋아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 그리고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려면 일단 호흡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약간 뭔가 움츠러들어 있고 우울하거나 뭔가 아파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자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흉곽이 작아지고 복강도 작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긴장했기 때문에 호흡을 되게 짧게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 산소가 못 가면 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도 무겁고 브레인 포그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일단 흉곽을 넓게 펴고 가슴을 펴고 호흡을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뭔가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가슴을 벌리면서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가슴을 벌리면서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런 활동을 하시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인터벌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건 내 뇌에 위협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내가 생존 모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달리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5분 정도 걸은 다음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30초 정도 가볍게 뛰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기 아니라 가볍게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2분 정도 걸으면서 호흡을 고릅니다. 또다시 30초 정도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가볍게 뛰어줍니다. 또 2분 정도 걷고 이렇게 30초 뛰고 2분 걷고를 4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한 뒤에 5분 정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호흡 기능이 강화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인터벌 달리기를 했을 때 너무 쉽다라고 하시면 달리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30초로 하셨다가 나중에는 1분 30초 혹은 2분까지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심폐 기능이 강화되면서 뇌로 올려 보내는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뇌 건강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산소가 충분히 뇌에 퍼져야 뇌가 재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넣어 놓은 통 안에 들어가서 그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레인 포그라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약간 세포의 활성화가 떨어진 분들한테 적합한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처음 개발된 거는 이제 운동선수들한테 개발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세포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와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 근육도 발달을 해요. 마찬가지로 뇌도 산소와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 재기능을 잘하겠죠. 그래서 고압산소통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금기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좁은 MRI 찍어본 분이 있다면 MRI 찍으실 수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좀 치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이제 고압산소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기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귀가 처음에 멍멍해져요. 마치 비행기 탈 때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침 삼키고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중이염을 크게 앓아가지고 혹은 귀에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치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본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압산소를 이제 직접 시행해 보셨던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 치료사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요. 좀 드라마틱하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받자마자 바로 브레인프가 좋아진대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한 번 받고 바로 브레인프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보통 4-5번 정도 치료를 해본 상태에서 한 반절 정도 50% 이상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0명 중에 5명, 6명, 7명 이 정도가 좋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산소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경험해 보시고 그게 본인과 맞다면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소인데요. 영양소라는 거는 많이 먹거나 뭐 배부르게 먹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굶지 말아야 됩니다. 안 좋은 분들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다이어트 하는 여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약간 조이는 옷을 입고 굶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는데 조이는 옷 자체가 아까 말했던 산소 호흡을 상당히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양소를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몸의 어떤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굶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입맛이 없다고 거의 먹지 않거나 뭐 링거로 대체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식사로 골고루 섭취하시고 다만 너무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건강하게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는 어느 정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극입니다. 자극이라는 건 좋은 자극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손이나 눈이나 귀에서 자극이 들어가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쪽에서 뇌를 연산한 다음에 다시 반응을 내려보내죠. 즉 좋은 자극이 올라가면 연산을 할 때도 좋게 해석을 해서 몸에 좋은 자극을 넣어줍니다. 반대로 안 좋은 자극이 올라가면 뇌에서도 아, 내 몸이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까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반드시 필수적인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여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도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 환자분들 보면은 이명도 많고 눈 침침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긴장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심장만 계속 뛰면 돼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게 된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뇌에다 자극을 줬다면 이 상태에서 좋은 자극, 난 지금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한 상태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뇌에다 넣어줘야 뇌도 아, 내가 지금 행복하고 안전한 상태구나, 그럼 나 이제 좀 더 발전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다른 자극들을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뇌의 매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뇌의 매핑이 불건강한 맵으로 되어 있으면 몸도 불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고 뇌의 매핑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면 내 몸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의 매핑이 재구성되는데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극을 넣어줬다고 해서 바로 몸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좋은 자극을 넣어주고 건강한 자극을 넣어주면 점차적으로 뇌의 매핑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몸도 변화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치료든 뭐 건강한 활동이든 좋다는 것들을 한 달 정도 시행해보고 대부분 포기하는 한 달도 아니죠. 보통 일주일 정도 해보고 아 별로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한 활동들을 하시면은 좀 더 몸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